될까? 혹은 엄마는 제 엉덩이 만지는 게 너무 좋은데 이제 엉덩이 좀 만져봐도 돼? 이러면 애가 기분이 좋으면 만져! 이러면 싫으면 싫어!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싫어라는 말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 네가 싫다고 하니까 안 만져. 이렇게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 아이가 엄마 만져도 돼? 엄마한테 뽀뽀해도 돼? 아이한테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싫어라는 말은 그냥 말로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 싫어가 되어야 하고, 여자애들이 9살 정도가 되면 그 요건 그냥 넘기면서 할게요. 네. 그 아빠들이 만지는 걸 싫어해요, 여자애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막 가슴도 좀 나오고 좀 그때 이렇게 남녀 유별 막 이런 정신이 생기나 봐요. 그래갖고 싫어하고 막 까탈스럽게 부는데 그때 아빠들은 서운해. 내가 얼마나 예뻐하는데 혹은 왜 제 내가 목욕 다 시켜서 키웠는데 이런 생각을 내가 보는 거 담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날 그렇게 내외할 필요가 없어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빠가 어렸을 때는 목욕 시켰어 뭐 이러기도 하고 아빠가 너를 얼마나 예뻐하는데 근데 특히 술 먹고 나면 막 비비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뭘 배우냐면 거절해도 하는구나. 아 거절해도 하네. 거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상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그럴 때도 거절하기 참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애가 싫다 그러면 아빠는 서운하겠지만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사춘기부터는 자식들이 떠나가는 시기예요. 엄마도 사춘기 그 뭐 한 4학년? 이 정도 되는 애들 안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 우리 아들이 4학년 때인데 옆에 소파에 이렇게 톡 왔는데 너무 귀여워서 그렇게 제가 안아줬는데 그때 쟤도 저도 느꼈어요. 아 얘가 내 가슴을 느꼈겠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애가 갑자기 이렇게 쿠션으로 이렇게 앞으로 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는지 알고 보니까 발기가 된 거예요. 걔가 저한테 성욕을 느꼈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불편한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 남자, 어른 여자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는 아이들한테 독립시키는 것을 연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아이를 어려서부터 키워왔고 그 아이를 안고 싶지만 어느 순간부터 걔를 존중하고 걔의 의견을 듣고 걔의 뜻대로 해줘야 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식은 여러분들이 낳고 여러분들을 닮았지만 여러분들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그건 한 영혼이 여러분을 거쳐서 이 세상에 와서 어른으로 성장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날개를 달아서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미국에서는 얼마 전에 어떤 얘기들도 있었냐면 그 여자애들한테 특히 그래요. 꼬마 여자애가 이제 친척, 뭐 삼촌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오다가 막 너무 좋은 선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애가 막 좋아하는데 애가 막 내성적이고 이런 애는 가서 이렇게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러면 엄마가 미안하니까 막 밀으면서 막 가서 뽀뽀해드려, 뭐 안아드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이 여자애는 물질적으로 뭔가를 받으면 내가 뭐를 해야 돼 라는 걸 배운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미국에서 굉장히 설전이 많았어요. 그렇게까지 친밀감을 낄 필요가 있냐? 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동의에 대한 훈련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얘가 너무 좋아서 막 뛰어가서 안기고 뽀뽀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안 하려는 애를 밀어서 해야 된다라고 자꾸 이렇게 연습을 시키면 애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그런 점을 좀 주의해 주는 게 좋겠다.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자기 몸에 대해서 표현할 때 받아들여 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교육에서 요새